이 전스 씨는 1933년생으로서 그 당시인 97년도에는 이미 64세나 되었다고 합니다.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쥐는 이 진즈비와 옐로밍을 데리고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근에 이 위치한 백화상점을 털었잖아요. 그번 강도질에서 이 챙긴 금붙이들 가격은 총 63만 위엔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또 헐값이 처리하니 37만 위엔밖에 못 챙겼죠. 이 돈을 다 챙기자 때는 이미 1997년 1월이 되었답니다. 짱쥐는 1등 공신 진즈비한테 8만 위엔을 척 쥐어주고는 또 고향에 내려가서 옐로밍을 보러 갔답니다. 어? 저기 누구야? 옐로밍 이놈은 짱쥐는 보자마자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. 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 강도질했던 그때가 떠올라서 그랬던 거죠. 그러자 그러한 꼬라지를 쳐다보던 짱쥐는 참 이놈 이거 아이되겠다 버려야겠네. 짱쥐는 만 위엔을 꺼내서 옐로밍한테 그냥 대충 뿌려줬답니다. 이걸 먹고 떨어져라 이거였죠. 진즈비한테는 8만 위엔을 줬는데 옐로밍한테는 그냥 딸랑 만 위엔을 주네요. 네, 하지만 이 만 위엔은 옐로밍한테는 엄청 큰 돈이었답니다. 얘 한 달 월급이 200 위엔이었으니까 만 위엔을 모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할까요? 이 짱쥐는 이 고향에 내려왔던 바에 집으로 한번 찾아가 봅니다. 그러자 오라 이게 뭐야?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샤오웨어와 이혼했었네? 아들 두 명은 샤오웨어의 언니 집에서 자라고 있었고 샤오웨어는 광동으로 일하러 갔었답니다. 그러자 짱쥐는 샤오웨어의 언니 집으로 찾아가서는 자신이 두 아들을 잠깐 봤답니다. 나중에 샤오웨어의 언니 말에 의하면 그날 짱쥐는 두 아들을 앞에 앉히고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는 그렇게 한 시간 동안을 쳐다보기만 했답니다. 이어 일어나면서 두 아들한테 2만 위엔을 남기고 소리 없이 떠난 거였죠. 사실 이 사실도 훗날 짱쥐니 자기도 모르게 경찰들한테 털어놨다가 아차 했답니다. 왜냐면 이건 강도질로 얻은 돈이란 게 밝혀졌으니 몰수해야 마땅하겠죠. 나중에 샤오웨어는 그때 두 아들이 받은 2만 위엔을 토해내느라고 무진장 그냥 고생이란 고생을 다 했다고 합니다. 네, 짱쥐인 이놈은 이렇게 나중에 죽어서도 자신이 가족들한테 애를 다 먹이네요. 그렇게 고향에서 이 볼일을 다 본 짱쥐는 자신이 신혼집으로 찾아갑니다. 바로 둘째 부인 양미 이엔이 집이었죠. 이 집에 도착한 짱쥐는 이거 이제 돈은 충분하게 있는데 뭘 하면 내 면자가 그냥 확실하게 설까?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. 그러던 짱쥐는 자가용 한 대를 새로 뽑게 되는데요. 이 차량은 폭스바겐이 산타나였는데 15만 위엔을 주고 구매했다고 합니다. 그 시기에 이런 차량을 또 운전하고 다니면 다들 뒤돌아서 구경을 한 번씩 하는 그런 정도였죠. 우리도 가끔씩 이 길에서 엄청 좋은 차를 보게 되면 한 번씩 다시 보잖아요. 이 차량은 사실 짱쥐니 며칠 안 타고 양미엔을 줘버렸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이 바람둥이 양미엔은 또 동네 경찰들과 얼마나 많은 차떡을 쳤을까요? 네, 그렇게 그 두 명이 좋은 노릇만 해주고 짱쥐는 또 그것을 뜹니다. 그러면 짱쥐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? 그가 요번에 찜한 곳은 장사라는 곳이랍니다. 네, 왜냐면 이제 중경시에서는 큰 건을 너무나도 많이 했잖아요. 이제 목표를 슬슬 다른 도시로 옮길 때가 됐답니다. 짱쥐는 중경에 있었던 오른팔 진즈비한테 전화를 하여서 그 장사에서 만나자고 했답니다. 네, 그리고 짱쥐는 요번에 장사에서 식으로 가게를 하나 오픈하게 됩니다. 과일을 도매하는 가게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죠.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갔는데 이 맨날 하는 일은 없이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주위 사람들한테서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. 그렇게 가게는 또 진즈비한테 맡기고 짱쥐는 목표를 할 금점을 찾습니다. 하지만 이때 짱쥐는 자신이 든든한 왼팔로 활약할 리저쥔을 얻게 됩니다. 얘는 짱쥐니 또 다른 조카 중국 해병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그의 사격과 이 격투 능력은 모두 다 출중하였는데 이는 짱쥔이 거사를 돕기에 그냥 딱 맞았죠. 그러면 이러한 놈은 왜서 짱쥔 일당에 가입하게 되었을까요? 리저쥔은 해병대에서 5년 동안 군복무를 마치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. 네, 중국인들 중에 이 92%를 차지하는 한족들한테는 아주 더러운 풍습이 있었답니다. 그것은 바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그 처가 집에 몇
70만 위엔, 즉 하나로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. 리더진도 온 집안의 돈을 그냥 빡빡 다 긁어 모아서 겨우 장가를 갔는데 그만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. 그때 리저진은 농사를 지었다는데요. 하루는 이 아내와 함께 밭을 일구다가 말싸움이 붙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화가 난 리저진이 아내는 그냥 휙 일어나서 집으로 그냥 성큼성큼 달려가는 거였답니다. 사실 리저진도 이 화가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혼자서 일을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집에 도착하니 헐. 그시 리저진이 아내는 농약을 들이키고 죽어있는 거였답니다. 지금은 다들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농약을 마시고 이 자살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보통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이 처갓집에서는 아주 그냥 난리를 피우겠죠. 아니 뭘 어떻게 싸웠길래 에? 우리 딸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까지 하냐고요. 하지만 리저진이 처갓집은 달랐답니다. 딸이 농약을 마시고 이 자살했다는 말을 듣자 그 집에서는 그냥 한숨을 풀 하고 내쉬더랍니다. 이 리저진을 뭐 나무라기는커녕 다른 한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. 그것은 바로 리저진한테 자기 집의 둘째 딸을 대신 아내로 맞아주면 안 되냐고 물어본 거였답니다. 하 이게 뭔 상황이지? 사실 이 리저진이 처갓집은 다들 정신 상태가 살짝 이상했다는데요. 그중 리저진한테 시집간 첫째 딸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둘째 딸은 이 정신 상태가 더더욱 심각해서 아직 시집을 못 보내고 있는 중이었답니다. 하여 첫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네는 돈을 아예 받겠으니 둘째 딸을 대신 데려다가 살면 어떻겠냐 뭐 이러한 뜻이었죠. 이 리저진은 화가 막 치밀었지만 그냥 거절을 하고는 그렇게 그냥 끝냈다고 합니다. 이제 혼자서 이 농사를 하기는 싫지 또 여자를 다시 찾을 돈은 없고 하니까 이 잘 나가는 삼촌인 짱준이 생각났던 거죠. 하여 짱준한테 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냐고 그냥 물어봤답니다. 그러자 짱준은 이러한 무력이 출중한 리저진을 당연히 환영하겠죠. 자비까지 보내주면서 성대하게 모셨답니다. 리저진이 과일 가게에 도착하자 이 짱준은 아래 위로 툭 훑어보더니 리저진아 너 꼴이 그게 뭐니? 어? 야 니 삼촌이랑 큰일 하러 왔다는 놈이 어? 그 꼬라지를 해갖고 되겠니? 따라와 봐라. 짱쥐는 그를 데리고 백화상점으로 가서 이 깔끔한 셔츠에 양복까지 그냥 척 사줬다고 합니다. 그러자 리저쥐인 이 촌놈은 그냥 입이 떡 벌어지죠. 삼촌 뭐 과일 가게를 봐주는데 이렇게 멋있는 옷차림이 필요한가? 그러자 짱쥐는 피식 웃으면서 그 과일 가게는 그냥 보여주기 식이다. 내 진짜 장사는 금장사거든 라고 대답합니다. 예? 금장사라고요? 또 우리 금점을 오픈했을까? 자 역시 삼촌은 어마어마한데. 리저진이 또 혀를 끌끌 차자 야야 됐고 내 전에 확실하게 알려줄게. 우리 금을 파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금을 강도질하는 장사를 한다 알았니? 그러자 리저진은 화들짝 놀랍니다. 리저진아 너 잘하는 게 뭐야? 어? 너 솔직하게 얘기해서 총 쏘고 싸움 박질하는 것밖에 더 잘하는 게 있니? 네 잘하는 건 그건데 다른 일을 해서 언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니? 아이 그래요? 짱쥐는 이 얘기를 하면서 옆구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슬쩍 보여줍니다. 네 사실 리저쥐는 그전에 어리버리한 옐로 민간은 완전 다른 스타일이었답니다. 이 리저쥐는 능력이 출중한 건 당연한 거고 또 그게 욕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며 제일 중요하게는 이놈이 담력도 어마어마했답니다. 조금만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던 리저쥐는 당장에서 무릎을 탁 칩니다. 알았습니다 삼촌. 이제부터 삼촌이 하라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 나를 그냥 돈이나 왕창 벌게 해주쇼. 그러자 짱쥐는 피식 웃으면서 리저진이 어깨를 툭툭 칩니다. 야 이제부터는 형님이라고 불러라. 그렇게 짱쥐는 이 전투력이 제일 강한 왼팔 리저진을 얻게 되었으며 이제 작전 연습에 들어갑니다. 짱쥐는 12,000위엔을 주고 이 오토바이 한 대를 새로 뽑아서는 진즈비와 리저진을 보고 연습하라고 했답니다. 왜냐면 이 리저진은 자동차 운전은 선수였지만 이 오토바이는 아직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워낙에 이 운동신경이 돌출했었던 리저진은 3일 만에 그냥 아주 마음대로 오토바이를 다룰 수 있었답니다. 뿐만 아니라 금 액세서리 진열대를 이 박살내고 금붙이들을 쓸어 담는 이 진즈비보다도 더더욱 기가 막히게 잘했답니다. 그는 혼자서 이 깨부수고 쓸어 담고 하는 것보다도 이 두 명이서 서로 합작하여 한 가지씩 분공하여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하였답니다. 힘이 좋은 리저진이 진열대를 뚜앙 하고 박살내면 그 진즈비가 이 안에서 금붙이들을 진열대를
전해놓은 창자를 확 잡아 올리고 그 다음에 금붙이들을 쓸어 담았답니다. 그러자 작업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신즈비도 그러한 리저쥔이 작업 능력에 엄지손가락을 척 쳐들었답니다. 이어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짱쥔은 흐뭇해합니다. 내 저 오른팔 왼팔이 있는 이상 어딘들 못털겠냐? 진즈비와 리저쥔이 열심히 연습하는 동안에 짱쥔은 혼자서 다른 한 가지를 준비합니다. 네, 그것은 바로 권총이었죠. 그 전에 옌로민과 진즈비는 이 총을 쏠 줄도 몰랐으니까 필요 없었겠는데 리저쥔은 아니죠. 백발백중은 아니어도 이 해병대 출신이니까 총을 다루는 데서는 짱쥔보다도 더 잘하겠죠. 짱쥔은 이어 리저쥔한테도 이 권총 한자로 구해주려고 저번에 권총을 구했었던 나부어를 찾아갑니다. 네, 저번에 이놈한테 자신이 여자친구 옌민까지 그냥 갖다 바치면서 어렵게 어렵게 구했잖아요. 하여 이놈이라면 또 한자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였답니다. 짱쥔을 보자 나부어는 매우 반가워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난처해합니다. 형님에, 사실 저번에 그 권총과 수류탄은 나한테 있는 전부입니다. 그래서 미안합니다, 형님에. 에? 나보의 얘기를 듣자 짱쥔은 답답해서 한숨을 푹 하고 내쉽니다. 근데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닙니다. 확실하게 구매할 수 있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바로 저번에 그 권총을 구매했던 곳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걔네가 이 완전 확실하게 면목을 아는 게 아니면 거래를 안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. 어? 그런 데 있어서 빨리빨리 계속 얘기해봐라. 네, 그러자 나보는 이 무기상인은 한 베트남 누님인데 그쪽에 가야 구매할 수 있거든요. 뭐? 그러자 짱쥔은 권총을 빼들어 찰칵 겨누고는 이 나보의 이마에 갖다 댑니다. 야, 내 앞에서 베트남 가야 된다는 말을 하지 말랬지. 어? 내가 그 쓰레기 같은 곳에 가서 어떻게 당했는데? 에? 그러자 이 나보는 찔 얼었습니다. 아, 아닙니다, 형님에. 비록 그 누님은 이 베트남 사람이지만 지금 이곳에 살고 있어서 베트남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. 라고 하였답니다. 그래. 캬. 이런 중요한 것부터 퍼뜩퍼뜩 먼저 얘기했어야지. 그래, 그 중요한 누님이 어디 있니? 지금 바로바로 안배해라야. 짱쥔은 부랴부랴 호주머니에서 이 100위엔짜리 몇 장을 나보의 손에 쥐어줍니다. 네, 그렇게 짱쥔은 이 나보를 따라 운남성에 있었던 무기상인 천스싱을 만나게 됩니다. 이 천스싱은 1933년생으로서 그 당시인 97년도에는 이미 64세나 되었다고 합니다. 네, 그해 30세였던 짱쥔보다 34살이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왜서 이 여자 사진까지 갖고 있고 또 나이 차이까지 이렇게 강조하여서 얘기할까요? 네, 왜냐면 이 천스싱도 짱쥔이 13명 팬덤 중에 한 명으로서 그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거든요. 에?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? 네, 저도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. 하지만 이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? 그러면 그 둘이 어떻게 되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을까요?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. 나보를 따라간 짱쥔은 천스싱을 보고는 그냥 깜짝 놀랍니다. 누님이라고 들었었는데 이건 뭐 너무나도 큰 누님이었으니까 말입니다. 나보는 이 헤시시해서 천스싱을 보고는 저기 누님, 저 권총 한자로 구입하려고 왔는데 요즘 가격이 어떻게 되죠? 라고 묻습니다. 그러자 천스싱은 뭐? 권총이라고? 아니 뭔 권총 그랬니? 너네 사람 잘못 찾아왔다야. 라고 그냥 단번에 거절하는 거였답니다. 에? 저번에 제 친구랑 함께 와서 구매했었는데요? 나보가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천스싱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나보는 짱쥔을 보고는 형님에, 내 저번에는 제 친구랑 함께 와서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. 걔가 전 누님과 면목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놈이 사고를 치고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서 부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. 근데 이 아줌마는 딱 그냥 면목을 아는 사람이 돼야 권총을 팔거든요. 라고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였답니다. 오오, 그런 상황이요? 짱쥔은 천스싱을 아래 위로 훑어보곤 이 당당하고 거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. 저기 누님, 다 알고 와서 이렇게 구입하는 거니까 권총 한 자루만 좀 팔아줍시오. 이렇게 한번 거래를 하게 되면 또 그때 가서는 서로 면목을 알게 되는 게 아니겠소? 네? 그러자 말입니다. 천스싱은 짱쥔을 올리보고 내리보고 하더니 요상하게 웃으면서 짱쥔이 어깨를 만지작만지작 거리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짱쥔은 콧방귀를 뀌면서 요구한 게 그거였니? 오케이, 까짓거 뭐 나보야, 너 좀 밖에 나가 있어라. 이 누님하고 내가 급하게 볼 일이 좀 생겼구나야. 짱쥔은 곧바로 그냥 양복을 확 벗어버리고 셔츠 단추까지 하나하나 벗기기 시작합니다. 에? 그러자 나보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갑니다.
짱준 형님은 역시 짱준 형님이구나. 국적은 불문하고, 에? 그냥 나이도 불문하고 그냥 아주 뭐 닥치는데도 다 먹을 수 있네? 네,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종일TV는 뭐 없었던 이야기를 지어내지는 않습니다. 다 있었던 사실이고 판결문에까지 나온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. 하지만 한 가지 더더욱 놀라운 사실을 얘기 드리자면 이 전수싱은 짱준이 13명 팬덤 중에서 제일 큰 누님이 아니랍니다. 또 더더욱 성숙한 누님이 이 짱준을 척 기다리고 있는 거죠. 네, 그러면 짱준과 철석철석까지 끝낸 전수싱은 짱준이 이 으쌰으쌰한 솜씨에 만족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